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거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레고랜드, 춘천의 레고랜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잡음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예. 시사인,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레고랜드 공사 현장 밑에, 구석기 시대 유물, 선사 시대 유물이, 구석기 시대 유물이 아니구나. 청동기 시대 유물이, 예, 지금, 묻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춘천대교를 건너 중도에 진입하면 여기 중도에 지금 레고랜드가 이제 건설될 부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중도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의암댐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1967년 의암댐이 완공되면서 생긴 인공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논밭이던 곳이었는데 섬 전체가 이제 풀과 나무 같은 게 이제 풍성하고, 그죠? 그래서 공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캠핑장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네요. 근데 2012년에 강원도가 이제 레고랜드 조성을 추진하면서 캠핑장 사라졌고요. 폐쇄됐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여기서 지금 선사시대 유적이 나온 지 4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예. 1977년, 거의 뭐 지금 43년 됐네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조사를 했는데 이제 댐이 건설된 다음에 이제 그댐 때문에 이제 그 의암호에 수위가 이렇게 높아졌다 낮았다 할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층을 깎은 거죠. 땅을 깎아가지고 이제 지층의 단면이 드러나면서 오랜 기간 땅 밑에 잠들어 있던 문화재가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토기와 도인돌, 고인돌, 반달, 돌칼, 돌도끼 등이 나왔는데. 문제는요,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가 중도식 토기라고 해서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이 중도식 토기는요, 한반도 중부 세력이 중국 전국 시대 문화권 및 한반도 북부 지역 문화권, 그죠? 과 교류한 과정을 드러낸다. 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 진짜 독특한 어떤 그런 선사 유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근데 이 레고랜드를 유치하는 게 이제 강원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이제 전 도지사들, 이런 분들이 추진을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그 레고랜드 개발 사업을 투자하기로 어떤 그 업체들과 이제 그 MOA를 체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계획된 개장 시점이 2015년 상반기였으니까, 진지게 개장됐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개장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여기는 레고랜드인데 여기는 지금 독일에 있는 레고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레고랜드는 프랜차이즈 테마파크다. 그래서 2012년 강원도는 레고랜드가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과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여기가 저기 그 중도가 선사시대 유적지라는 게 이미 밝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쨌거나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된 마당에 이걸 추진하려면 어쨌거나 그거는 저기 그 허가를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이제 춘천 지역 시민 관계자들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매장된 문화재 규모가 이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이 드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2014년에 매장 문화재 발굴 전문 기관 다섯 곳이 1차 발굴 조사를 했는데, 1,400여 개의 청동기 유구, 주거지, 무덤, 사원 등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를 유구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왔고, 고인돌 101기, 집토가 917기, 그러니까 마을이네, 마을. 대규모 마을 유적이에요. 그래서 단일 유적으로는 한반도 최대 규모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레고랜드를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죠. 왜냐면 이제 허가가 난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보존하면서 건설을 해야 될 테니까. 예, 그죠? 그래서 공사 도중에 문화재가 나왔다면 이것을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은 당연히 문화재청이겠죠? 그래서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장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그 문화재를 이렇게 저기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붓으로 털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전시하는 것만이 문화재 보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화재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화해서 보존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복토화가 뭐냐면 이제 또그 흙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다시 그냥 거기 그냥 그대로 계속 그죠? 이렇게 공기에 닿지 않게 또는 외부에 노출시켜서 보존하는 것도 될수 있고 그죠? 이 밖에 이전 보존, 그러니까 그거를 옮겨서 보존하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수몰되는 마을 이런 데 보면 무슨 그런 문화재 같은 걸 이전하거나 옮겨서 보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또는 기록 보존하는 거, 그죠? 발굴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인데,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이 허가한 거는 뭐냐면 복토를 해라, 복토 보존하고 또 이전 보존하라고. 이거 결합한 거. 그러니까 일단 땅에 덮어놓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조금 옮겨놓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데 문화재 보존 중에서 이 복토 보존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연히 습기도 있고 식생,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식물의 뿌리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식을 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복토 보존 방식은 플랜 B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그리고 또그 위에다가 무슨 놀이 시설 같은 거 해놓으면은 그죠? 그 진동이라든지 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대로 보존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 뭔가 복토를 하더라도 그 위에다가 개발 행위나 뭐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가 있는 곳에 건설을 전면 금지하면 건설사나 뭐 이런 것들이 지자체가 억울하기 때문에 복토 보존이라는 방식을 허용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거죠. 그런데 온전히 보존, 이렇게 보존하더라도 활용 측면이 문제다. 왜냐면 이렇게 흙을 덮어놓고 그 위에 뭔가 이렇게 시설을 해놨으니까 그거 뭐 어떻게 그볼 수가 없잖아요. 뭐 전시를 할 수도 없고, 그죠? 그죠? 그냥 뭐 거기다가 뭐 청동기 집터였다라고 하는 팻말 세우는 정도가 그냥, 그죠? 여기? 그죠? 예. 모조품 전시하는 정도가 그냥 그러니까 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14년 중도 유적에 대한 문화재청의 결정도 레고랜드 개발을 전제로 해서 환호라고 하는 그런 구덩이가 있대요. 네. 도랑이래요. 도랑. 그 도랑. 그다음에 주거지 유적은 복토 보존하고 고인돌은 이전 보존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또 보존 전시한 문화재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니까 또 강원도는 과 문화재청은 또 환호를 또 추가로 보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그냥 요식행위처럼 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문화재청의 결정이 난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왜냐면 놀이공원 아래에 묻힌 문화재가 훼손될 것이다라는 비판만이 아니고 또 문제는 테마파크 자체도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복토 보존한 지하를 파낼 수 없어서 그렇겠죠. 여러분 무슨 놀이기구 같은 거 하려면 깊게 박아야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 강원도 스스로 문화재위원회에 허니셀 공법을 도입해서 말뚝을 박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얕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또 정상적인 또 그게 테마파크 자체가 또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죠, 지금. 야, 그런데 또 지난 6월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돌연 레고랜드 호텔과 전망타워 건물의 시공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신청서를 냈네요. 아, 이거 꼼수인가? 이거 뭔가 이거. 지반이 약해서 안정성을 위해서 말뚝을 박아서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는 당연히 불허 결정을 내리겠죠. 원래 하던 대로 해라 이러겠죠. 그죠? 네. 아이고 참. 그리고 또 문화재 보존과 별개의 내부 비리 문제도 있었다. 야, 이거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시행사로부터 강원도 소속 공무원들이 여비 명목에 돈을 받았다. 아이고, 이것도 문제네. 아, 그래서 또 그 개발사에 미나무개 씨는 11억 원을 횡령했다. 그리고 또 회사에 약 5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다음에 춘천 부시장도 연루되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들과 그죠? 이런 사람들이 갔고 그죠? 또 그죠? 감방에 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또 레고랜드 사업의 계약 조건이 강원도에 불리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또 그거겠죠? 문화재 일단 문화재 후대에 그죠? 계속 두고두고 물려져도 문화재가 제일 중요하죠. 희생해야 돼. 문화재 보존이 희생돼야 되고. 그다음에 도민 세금도 엄청나게 다 들어가고 그죠?
그런데 또 운영사인 멀린 엔터테인먼트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 야, 진짜 이게 좀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그죠? 어쨌든 그래서 레고랜드를 둘러싸고 온갖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지역 민심의 주류는 레고랜드 백지화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왜냐면 일단 너무 많이 뭐 투자된 게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레고랜드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여러 생겨나고 활발히 활동을 이어갔지만 전적인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왜냐면 역시 일자리, 그죠? 그리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고요. 이런, 그러니까 돈 생각하고 이러면 문화재 같은 거는 진짜 한갓 그냥 방해 요소로밖에 생각이 안 되겠죠. 자, 이게 한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면 수준을 보여주는 건데,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선사 유적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우리가 살고 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만약 저보고, 너라면, 그러면, 야, 니라면, 그러면, 그렇지 않겠냐? 그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문화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그런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가치를 계속 실현해가려고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춘천 시민 뭐 살인행위다 말한다 그랬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춘천 여론은 자포자기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사업 추진의 초창기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식이 대립했지만 지금은 이제 피로감에 이제 때문에 저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발 도중 문화재가 나와서 갈등을 빚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그 가치가 입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문화재가 묻혀있더라고 해도 일단 딱 밖에 나와야 그 중요성을 알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풍납포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네, 그래서 풍납동 일대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쏟아져 나와서 긴급 발굴에 나선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때 고고학계는 이제 환호성을 질렀죠. 백제시대 유물이 나오고 막 그래서 쏟아져 나오니까. 근데 지역 주민 생각이 달랐죠. 재개조건축 조합 관계자 일부가 백제 유적을 파괴하고 흙으로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공사는 좌절되어서 지금 풍납포성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행이네요. 그죠? 천만다행이네요. 그죠? 또 여러 가지 그죠? 또 경남 창원에서 또 지난 9월에 무덤분과 유물 등이 또 나와가지고, 그렇죠. 진짜, 아이고, 자,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진짜, 어디든 땅을 파면 유물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게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도 땅만 파면은, 그죠? 뭐, 토기 같은 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죠? 어쨌든, 야, 여러분,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인데, 후세를 위해서라면, 후세에 레고랜드를, 레고가 진짜 좋은 장난감이긴 한데, 레고랜드를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이 유물들을 잘 보존해가지고, 구석기 유물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제일 좋은 거는, 이 구석기, 이 선사시대 유물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우리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지자체가랑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그런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쉽지 않죠. 그렇죠. 그게 또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레고랜드 건설과 그 밑에 있는 지금 청동기 유물 때문, 유물 그런 것에 대한 지금 그걸로 인한 문제들 이런 걸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